먼저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유일한 선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윤석열입니다. 자, 동일한 규칙으로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각 후보께 주어진 각 20분의 시간 아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은 가급적 2분 안에서 해주시고, 두 분의 발언 격차가 시간상 2분 이상 나면 제가 개입해서 발언권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추첨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님부터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 후보님,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당 해체 발언을 한 거는 그 홧김에 한 거죠?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체라고는 용어가 나오던가요? 거기에 없어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네. 정말 그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네.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개월 됐나요? 저는 26년 됐습니다. 아니 원래 한번 나갔다가 3개월을 들어오신 분이 당 해체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가 네. 않죠. 입당하면 추대해 줄 줄 알았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출돼 가지고 몰리니까 홧김에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추대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예. 네. 그리고 저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중진이나 뭐 지사나 이렇게 지내신 분들도 당에 오래 계셨지만 당에 헌신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당원들의 지지 덕분에 또 많은 거를 누리셨고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책임의식도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통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 정책이라든지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방향이 일단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인 건지 또 뭐 기본소득 하다가는 갑자기 또 공정성장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냥 표를 얻는데 유리한 것이라면은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추진력이라면 추진력인데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점을 물었습니다. 네네. 뭐가 강점입니까? 뭐 강점은 뭐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진력. 네. 사실 이 대선에서 제가 6번째 이제 네. 치러 보는 거거든요. 네. 대선을 6번 치러 보는데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는 도덕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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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당 후보로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정치 시작한 이래 이런 도덕성이 형편없는 사람을 본 일이 네. 없어요. 그래 가장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님한테 네. 몇 가지를 내가 물어보는데 네. 언짢 않더라도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시니까 마음껏 예. 여쭤보십시오. 지금 그 윤 후보님 도덕성 문제를 네. 거론을 하면 네. 참 문제가 많죠. 본인 문제가 지금 걸려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거는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지금 첫째로 등장하고 두 번째 윤우진 사건의 관련성 여부입니다. 그 네. 외 26건의 문제는 내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네.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떳떳합니다. 네. 뭐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 홍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 재작년부터 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 그때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 아니 고발 사주야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예, 예. 그런데 뭐 저는 마음껏 제가 총장이던 시절부터 저와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시켰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역대로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자기나 가족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권하고 그 정권의 비리와 싸워온 사람이 과연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만큼 네. 가족에 네.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역대 검찰총장 아니 그럼 뭐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니, 문제인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 사건. 네. 이정필이가 도망갔죠. 아니 그건 전 모르죠. 어? 그러나 그 세 사람 중에 네. 부인하고 가장 관련됐던 사람이 지금 영장 청구를 해놨는데 네. 즉 그 실질 심사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2013년 그 경찰 내사 보고서가 예. 도대체 참 기상천외하게 그게 어디 뭐 뉴스타파라는데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예. 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아마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모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예, 아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예, 뭐 예. 검찰 그 상황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네.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도망간 네.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네.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 참말로 그리고 아니 그랬으면 벌써 아니,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망신 주기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저희 제 처가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물어보시니까 예.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그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도이치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저 계좌까지 2013년에 이미 경찰이 다 봤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이 정보가 원래 범죄 정보과에 있어야 되는데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에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거는 내사를 벌써 이미 2013년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했는데 그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벌써 저 처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도 저희 집사람의 그 주식을 그 4개월 동안 관리했다는 게 돈을 가져가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2010년입니다. 여기에 네. 신한증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할 용이 있습니까? 아, 있죠. 예, 네, 그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 그 공개하죠. 예, 예. 2010년에 그 거래 내역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장모님 네. 그 불법 요양 병원 네. 이 관계로 이제 지금 네. 지역 3년 선고 받으셨고 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지금 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네.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거기다가 남양주 추모공원 사업 관련 사건 의혹도 있고 네. 양평동 부동산 비리 이것도 지금 최근에 문제됐고 성남 도촌동 부동산 뭐 3억 투자이고 50억을 남겼다. 이게 참 많습니다. 아니, 그 장모님 관련 아니, 그 부동산이. 굉장히 잘못하시고 아, 예. 그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고 예. 아, 그 지금 1심에서
그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은 고등에서 이제 보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뭐 법정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에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 더 심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심리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저 홍 후보님도 1심에서 실형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번 이 형사 사건이니까 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3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홍 후보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써주시고 질문을 또 윤석열 후보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과거에 우리 홍 후보님이 그 어떤 개별 정책에 대해서 뭐 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제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보면은 2010년에는 이건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2012년에는 경남지사 선거 나오셔갖고는 또 전면 확대에 또 찬성을 하셨고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는 예산 160억을 또 삭감했어요.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예산을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 또 예산 지원을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비정규직을 놓고 보면은 이제 2017년에 그 대선에 나오셨을 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 명 전원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정규직화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줄이고 이 사람들도 내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또 입장이 그때그때 바뀌시고 모병제 문제도 자, 2017년에는 이게 청년 표를 얻기 위한 거의 매표 행위 같은 얘기다. 아, 말이 안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하시고 모병제 아주 주장을 하셨고 또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뭐 장관,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도 공천 30% 해야 된다고 그랬고 고위공직자, 뭐 공기업의 임원, 여성 한 30%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된다고 2017년에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할당제라는 거는 폐지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과연 국민들이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두 분 사이에 거의 5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윤 후보님께서 질문을 좀 짧게 짧게 해주시고 홍 후보님께서 답변을 길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보시죠. 우선 무상급식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따라서 조금 변하니까 그 시대정신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또 특히 그 경남지사 할 때 무상급식을 제가 중단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 돈을 수백억씩 지급 그 보조를 하는데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까지 중단을 한 겁니다. 1년. 그리고 우리가 지원 중단을 한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이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재개를 한 거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이 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모병제는 지금 그 대만까지도 지금 모병제로 갔습니다. 2018년도 중국하고 아주 긴박한 관계에 있는 모병제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징병제 채택하는 나라가 31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의 예를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 그 뜻이고 네 번째 이제 또 이야기한 건 무엇인지 내가 요까지만 답변하겠습니까? 여성 정책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한 30% 공직 뭐 이런 걸 이것도 그때 상황이 5년 전 상황에 그리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페미니즘을 하면서 너무 이게 여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정책이 되니까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페미니즘에서 페밀리즘으로 가고 또 페미니즘에서 그다음에 휴머니즘으로 가자.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그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죠.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공약도 또 뭐 변화가 생기면은 그건 대통령 하고 난 뒤에 이야기죠. 네, 뭐
참 이렇게 저 무상급식 하나만 해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 당선되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공약을 믿기가 참 어렵죠. 거기는 네. 제가 경남지사 하나 물어보실 거 없습니까? 아니, 이건 말고 경남지사 할 때 그 네. 무상급식 그 네. 과정은 네. 그 진영의 그 제 밑에 행정부지사든 유란홍 의원이 네. 거기 있을 겁니다. 제가 잘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물어보면 자세히 할 겁니다. 예. 뭐 여기 뭐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도덕성 문제를 계속 네.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시작하기 전에도 아니 고소고발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가장 그렇게 네. 본인 리스크, 네.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다고 보느냐. 도덕성 문제에서는 피장파장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정권에 늘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 작년에도 제가 그 징계 청구되고 판결받고 할 때도 가처분 승소했을 때도 정말 그 야당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윤 총장 혼자 정말 외로이 열심히 투쟁한다. 검사들 너들 이런 총장 놔두고 뭐하냐. 그리고 추미애 사표가 맞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진영에서 계속 뭐만 있으면 고발을 하고 제가 고발을 수십 건을 당해서 지금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도덕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특활비 이런 거 1원도 손댄 적 없습니다. 네, 저도 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든지 네? 상대가 또는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검증의 네. 문제죠. 그러니까 검증을 그것 때문에 네. 검증을 이렇게 토론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저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이 지금 이 정부가 뭐 압수수색에 아까 뭐 우리 저 유승민 의원 뭐 하지만 저도 집에 이따금씩 제 처음 무슨 뭐 계좌 열어봤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열어봤다고 해서 은행에서 통보 오고 이럽니다. 저 검찰총장 하면서 그러면서 총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 네. 윤 후보. 윤 후보가 총장하시고 중앙지검장 하실 때. 네. 저는 수 없는 계좌 추적을 당하고 통보를 다 받아봤습니다. 검찰로부터. 그런 말씀 마십시오. 네.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때 무슨 뭐 저 통화 내역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계좌도 다 들춰봤어요. 계좌를 무슨 계좌를 들춰봅니까? 저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 네. 저는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수사 못 하겠습니다. 자, 명확한 거 아니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네. 지금 윤 후보의 상대로 한 거는 전부 네. 정치 수사라고 그래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부인하고 장모님도 정치 수사입니까? 아니, 자 보십시오. 저희 장모가 지금 뭐 기소됐다고 하는 부분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국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는 인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걸 다시 인지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그게 상황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장모님 사건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 과거에는 예. 불기소를 했고 예. 검찰에서 입건을 안 했고 예. 5년 전에 6년 예. 전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은 야당에서 그 당시에 문제를 들고 일어냈지만 예. 이거는 가벌성이 없다. 그리고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놔뒀죠.
그러다가 제가 조국 수사를 하니까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수사를 하고 그런 일이 보통 있습니까? 5, 6년 전에 사건을 꺼내갖고 다시 수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윤 후보. 이거 네. 법률 논쟁 아니, 검사를 하셨으니까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법률 논쟁하기는 참 네. 답답한데. 물어보시니까.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그건 민사상 도둑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막말이 아니요. 되시는 거죠. 아니요. 사건이 지금 문제죠. 사건이 지금 아니, 진행 그리고 중이잖아요. 범죄다 말이에요. 같이 사기를 친 사람들끼리 책임 면제각서를 내주면 이게 민사상 문제고 아직도 형사상은 그 문제가 네. 자, 안 사면 안 되죠. 뭐 충분히 네. 저에 대해서 뭐 인신 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 정책에 제가 이 정도면은 아니,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도덕성 문제를 지금 주로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때 윤 후보하고 아니 도덕성 문제는 제 도덕성 문제를 아,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 저 후보님의 그 도덕성 문제를 아니, 후보님의 처남이 네. 어디 무슨 공사 교도소 공사 준다고 그래서 실형 선고 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 그죠? 나하고는 없죠. 아이고 마찬가지죠. 그거는 직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직계든 뭐든 아니 서로 생활과 그 경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가족 공동체죠. 아이고 계속 하십시오. 그럼 자, 지금 4분 자, 이상 차이가 나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자, 4분 이상 차이가 나니까 홍 후보님께서 좀 발언 길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진흙탕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내가 좀, 말씀드리고 좀 말이죠. 예. 그렇게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네. 윤 후보님. 예. 내가 여태 토론하면서. 네. 윤 후보님 궁지 모르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궁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토론에 격을 좀 높이십시오. 예, 예, 예. 네. 격을 높여서 지금 하려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격을 높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 가장 도덕성이 없는 이재명을 만났으니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는 거는 들으셔야죠. 그거는 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좀 봐주겠다는 얘기시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네. 거기다가 아니 그 수천억의 그 네? 검찰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부리면 아유 정치 되죠. 26년 하시고 에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말씀하십시오. 예. 네. 본인이 저 검사 4개월하고 검찰총장 네. 하겠다고 하면 네. 용납이 됩니까? 아니 근데 검사 4개월을 해도 말이죠. 네. 어? 뭐 법대에서 교수 한 20년 하고 어? 그리고 또 저명한 그 변호사 생활 한 10년 했으면은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임 검사를 네? 그래 했으면 검찰 아니 제가 뭐 제가 뭐 초임 검사입니까? 네? 어? 제가 아니, 검찰에서 법조 생활을 27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네? 정치하신 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신 분이 느닷없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네. 내가 참 어이없어. 아니 제가 국민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하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정치 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아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우리 후보님들이 잘하셨으면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국민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아이 그렇습니까? 선택에 따라서 경선하고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죠. 좋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내가 네. 몇 분 좀 말씀을 믿겠습니다. 좀 많이 하십시오. 네. 네, 윤 후보는 네. 시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님 대북 정책의 네. 기조는 뭡니까? 막 딱 기조. 저는 뭐 강론을 묻는 것보다 총론. 네. 대북 정책의 기조는 뭡니까?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이 굴욕적인 걸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그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그 공조 하에서 아직 비핵화 정책을 확실하게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태 이제 각종 정부에서 네. 이야기할 네. 때는 그 대북 정책의 네. 기조를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 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천,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 네. 그런 식으로 딱 축약을 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뭡니까? 그거는 전 정권들이 다 그래도 정상적인 그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그런 걸 가지면 되는데 지금 대북 정책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북중에 불협적이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북 정책은 주권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대북 남북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 비핵화 문제가 전제가 안 되고 남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네. 저는 홍 후보님은 예, 대북 정책의 기조를 네. 남북 불간섭주의로 천명하고 네. 어? 서로 간섭하지 마자. 네. 그리고 체제 경쟁을 하자. 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네. 취하여서 열심히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체제가 동서독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일 서두르지 말고 상호 불간섭하고 체제 경쟁하자. 저는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윤 후보님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보면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홍 후보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거는 홍 후보님의 바람이지 북한이 뭐 서로 불간섭하자 그런다고 합니까? 어? 저 미사일 막 뻥뻥 쏘고 이러는데 에? 그게 불간섭이 됩니까? 에? 아니 그 이번 연초에도 선제적인 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핵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호 불간섭주의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장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이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현실 가능한 걸 가지고 가야지. 아니 나의 희망을 외교 정책으로 해서는 아니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실현 가능한 거를 해야지 나의 바람을 갖다 정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4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네. 윤 후보님께서 짧게 질문을 네. 하시면서 네. 유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고 좀 네. 답을 오시면 뭐 좀 네. 오래 하실 수 있겠네. 지금 그 미중 간의 뭐 전략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중국은 뭐 소위 전랑 외교니 해서 그 힘의 외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길게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선 한미일 자유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죠? 네. 일본하고도 동맹? 그렇습니다. 네. 한미일 자유동맹을 강화해야 될 네. 거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 지난 그 6.25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한반도가 전쟁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세력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 겁니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겠지만은 남북 간의 전력 지수, 군사력 지수가 북한이 북핵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두 배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 핵동맹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외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외교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서민 복지를 두 배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그 복지 재정 규모가 한 14% 정도 되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한 몇 프로 정도로 유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 복지 정책은 네.
중산층과 서민한테 복지를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 부자는 자유를 주면 돼요. 네.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해외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 안 받는 자유. 부자는 자유를 주면 되고 서민들한테는 자유를 주고 그래 하는 것은 사실상 굶어 죽을 자유를 주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같은 복지 재정을 가지고 네. 주로 서민들한테만 중산층과 서민들한테만 복지 재정 그리고 그 서민 이하의 하층민들한테만 중세 문제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복지를 위한 증세. 저는 경남지사 할 때 전국 자치단체가 평균 복지 예산이 31.3%일 때 저는 37.8%까지 복지 비용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부 서민들 상대로만 그러니까 그 투입하는 돈인데 올린 것을 뭐 증세로 한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국가의 고정 비용을 좀 줄이면 됩니다. 지출 조정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구조 조정하고 네. 그리고 나가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출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필요불가결한 지출만 네. 하고 필요불가결한 지출만 네. 하고 그 외 지출은 절약을 해가지고 그걸 네. 서민복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중복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중세하고 중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홍 후보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출 구조 조정에 또 하나 있죠. 그 복지 수급 체계를 좀 효율화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그렇습니다. 거. 네. 그거는 아주 좋은 안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증세는 뭐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네. 네네.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복지 제도 내지는 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 복지가 큰 네. 문제죠. 네. 저게 돈 뿌리는 복지가 저게 오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기본 소득 시리즈를 보면 네. 이 국가 정책을 바로 거들내는 정책입니다. 네. 미래 세대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입니다. 문제 그 이재명 후보처럼 저는 파퓰리스트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 네. 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아마 그걸 이어받는 이재명 그 후보의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그 저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후보님과 그 같은 생각인데 복지 수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그게 좀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그 복지 정책에서는 지출은 늘었지만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제가 또 예, 시간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내가 이거 물으면 또 발끈할 건데? 아니, 저 발끈한 적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지난 탄핵 대선 때 나갔을 네네. 때 비호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네네. 고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네네. 전부 집중적으로 저만 공격을 하고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아마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호감도가 야권 후보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걸 네. 어떻게 개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홍 후보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거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 후보님께서 그 2017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셔가지고 네. 김어준이 그 홍 후보님한테 비호감도가 81%로 역대 정치인 중에 제일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도 먹는다. 어? 그 괜히 그 자기 세평 관리하고 말이야 일 안 하면은 그 비호감도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답을 할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네. 그게. 네. 윤석열 후보님이 검사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검사하실 때 이야기고 네.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 좋던 검사 윤석열 이미지가 지금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호감이 정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러 나오니 네. 검찰은 제가 법만 집행하면 되는데 네. 여기 나오니까 뭐 경쟁하는 분들이
뭐 여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홍 후보님도 매일 인신공격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만 하느냐? 아니죠. 페이스북이나 또 끝나고 나가면은 또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계속 뭐 부도덕하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부도덕은 처음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도 그냥 안 나오는 날 없이 그렇게 장외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이. 그리고 예. 그거는 또 뭐 다른 진영에서도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부님이 일부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가장 비도덕적인 후보도 그 야권에서 1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가장 비도덕적인 예. 후보도 이재명이가 49.1, 네. 윤석열 후보가 31.6%로 나옵니다. 네. 저도 뭐 6.3%로 나오긴 하고. 그것도 뭐 역선택 아닙니까? 예? 그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여론도 예. 그것도 역선택 아니겠어요? 역선택 주장은 전부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여태 저한테 역선택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검찰 외에 국정감이 전무한데 네. 어디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원래 한 분야에 네. 아,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그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일머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지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네. 검찰총장까지 했기 네. 때문에 어느 분야 네. 맡겨놔도 다 잘할 수 네? 있다. 저는 뭐 일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예,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제 장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니 우리 홍 후보님 같이 이렇게 인신공격 안 하고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게 뭐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제 사건도 처리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견문도 넓히니까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시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문제되는 게 도덕성입니다. 네? 도덕성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무슨 금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의혹 한번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혹시 홍준표 후보님 네. 남은 시간 가운데 답변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어? 예. 이게 이렇게 견제받으면서 공직생활을 20몇 년을 예. 해온 사람이 정치하시는 분이 예. 그런 후보님 질문을 하시려면 예. 남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네. 예. 예. 우윤 후보님께. 네. 자 답변을 하세요. 제 시간 쓰면서. 아, 네네네. 같이. 계속하세요. 혼자 22분 네. 후보님 시간 안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덕성은 제가 보건대는 네. 뭐 퓨장파장이다. 그런데 파장이요? 정말 붙어야 할 거는 정책과 경륜인데 네. 후보님은 검찰 조작밖에 안 하셨어요. 26년간 검사만 했는데 과연 정책으로 대결이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8번을 우리 경륜으로 후보님하고 이 토론을 했는데 글쎄 저는 뭐 그렇게 하시면서 정책이 얼마나 그렇게 탄탄하신지 아직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예, 좀 더 예, 보여주십시오 예. 앞으로. 원래 이게 저만 이야기하기로 돼 있지만 네. 내 답변 답변을 주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재명 후보 네. 상대하려면 제일 첫째가 도덕성이고. 두 번째가 정책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경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럼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좀 한 게 그걸 경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윤 후보는 지금 네. 답변할 시간 다 써버렸어요. 네. 윤 후보는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니, 말씀하세요. 그럼. 아니 내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윤 후보는 후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우리 당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윤 후보만 유일하게 쳐다봤어요. 저도 윤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고. 에이 그런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처음부터 막 그냥 술잔 던지시던데. 너무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고 정책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문제가 크고. 아니 정책을 물어보시지도 문제가 않고 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하시고 정책 토론을 하시자 이 말이에요. 저도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면 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에요? 아니, 여기서 인신공격하는 게 검증입니까? 본성감은 검증이라는 거는 자료를 놓고. 예, 예. 어? 자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이거를 검증이라고 아니죠. 얘기하시면 예. 대한민국의 이 국어가 자, 오염이 되는 거죠. 홍준표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죠. 자 이재명 후보처럼 네. 부도덕하고 문제 많은 후보 상대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더 깨끗하죠. 난 보십시오. 윤 후보 깨끗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많은 돈 문제에서 저는 자, 깨끗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님께 주어진 시간 이제 다 지났는데요. 윤 후보님 아마 답변 시간이 적게 느껴지셔서 아쉬우셨겠지만 그래도 홍 후보님 또 약간 시간 빌려주셔서 다행히 무사히 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강조점 꽤 다르다는 점이 아주 꽤 뚜렷하게 드러난 그런 토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홍 후보님께서는 주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셨고 윤 후보님께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 일관성 문제를 많이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정책 위주의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뒤에 남은 나머지 토론에서도 진행해 줄 수 있으라고 믿고요. 자 이제 이 치열한 토론 감사드리고 유권자들께도 판단의 기회가 주어졌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후보님들과 마찬가지로 마무리 발언 기회를 이제 20초씩 드리게 됩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 저부터 처음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윤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원래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까? 원래 순서는 홍준표 후보님부터 네.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홍준표 후보님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도덕성이 형편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 상대하려면 깨끗한 사람 나가야 됩니다. 홍준표는 26년간 정치하면서 틀릴 거 다 틀려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홍준표가 나가는 게 옳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마무리 발언 20초 듣겠습니다. 제가 사법직에서 27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무너진 지금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나라가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성과 나라의 제도를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